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치과병원 치과교정과의 최하성입니다. 이 어드밴스 B코스에서는 좀 더 이제 실전적이고 치열한 과제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A가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어떤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 어떻게 위기를 좀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포커스를 뒀다면, 어드밴스 B에서는 좀 더 챌린징한 케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를 하고 치료계획과 진단 등등 다양한 임상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는 그렇게 하려면 테크닉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어드밴스 A코스에 있었던 바이오메카닉 시간에 배웠던 어떤 기하학적인 이해도를 어떻게 실전에 적용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클리니컬리 유스풀 와이어 밴딩이나 클래스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강좌들에서 우리가 그 인터디스플리너리 트리트먼트에서 어떻게 쭉 이렇게 다학제 간의 치료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또 장시간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클리니컬리 또 어플리케이션 요즘 많이 되고 있는 클리어 얼라이너들에 관하여 뭐 임지얼라인과 3DPA 등등 개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접근이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셋업 과정 등등 많이 다양한 증례들과 또 상황들을 요점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는 좀 골격적 부조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어프로치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버티컬, 딥바이트, 그다음 오픈바이트, 또 클래스 2, 3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는 것으로 이번 어드밴스 B코스를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클리니컬리 유스풀 와이어 밴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잘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역시나 많죠. 하면서 응용해 가면서 제가 바꾼 것들도 많고 이전 선학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또 이제 조금씩 모디피케이션 한 부분도 있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벌스톤의 링구얼 홀딩 아치인데, 이제 하악 같은 경우에는 로어를 붙여서 로어 링구얼 홀딩 아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도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들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현재는 이제 미니스크류랑 컴바인을 해서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홀딩 아치는 안에 구성물이 그 TPA의 그 디멘전이 렉트가 아니고 라운드도 아니고 요 스퀘어가 되겠습니다. 왜 이도저도 아닌 네모나치도 이렇게 엣지와이즈도 아니고 그다음에 동그랗지도 않은 그 스퀘어냐라고 해봤을 때, 제가 뭐 벌스턴 선생님한테 여쭤본 건 아니지만 너무 그 강하게 토크가 들어가면 페일세이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TMA 와이어에다가 활성 루프를 접거나 액티베이션을 주었을 때는 보통 두 달에서 세 달에 한 번 정도 리액티베이션 하는 거를 목표로 하거든요. 사실 이 와이어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넣었으면 롱 라스팅 하는 페일세이프한 와이어의 사이즈로는 이 한국적인 표현으로 쉽게 있지만 032032를 많이 이제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032032의 그 SS도 물론 접을 수도 있고 시중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SS의 경우에는 보통 활성을 많이 줘서 치아를 움직이는 역할보다는 앵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그레시브한 토크 컨트롤하고 아치 익스펜션, 또 6번의 로테이션 컨트롤, 또 앵커 레이스먼 앵커리지 보강의 SS로 쓰면 유용한 면이 많습니다. 일자로 나와 있는 거를 쓰셔도 되고, 뭐 기왕에 이미 클리닉에 이런 게 좀 구비돼 있으면 접어져 있는 걸로 써도 되는데, 일자로 된 걸 접는 것도 뭐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모양이 단순하니까요. 또 접어진 거를 사도 어차피 아쿠에 맞춰서 또 접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입손에 큰 이득은 없습니다. 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혀가 이렇게 그 치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금니 쪽에 좀 눌려 있는 모습도 보이고, 6번들이 좀 설축으로, 7번은 특히 많이 쓰러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아치 익스펜션을 하고 싶은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혀가 좀